사연을 보내주신 이 도훈 씨는 네. 13년 전에 이 지방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셨대요. 부모님 없이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여 사는 하숙집 생활을 하게 됐는데 도훈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한 살 많은 고3 형이 찾아옵니다. 그 형의 이름은 김진철. 아 근데 이 형이 좀 약간 아 좀 특이해요. 13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좀 예를 들어 화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철이 형이라는 사람은 뭐 선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비크림도 기본이고 향긋한 향기가 나는 향수까지 뿌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했던 이 진철이 형. 심지어 이 형은 단 걸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뭐 신기한 외국 과자부터 해가지고 뭐 특이한 사탕, 뭐 초콜릿, 캔디 이런 것들 항상 넘쳐났는데 희한한 거는 그런 걸 사가지고 택배가 오면은 박스 채로 본인 방에 가져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줬대요. 다 먹어도 돼? 아니 다는 안 됐지. 아니 이거는 뭐? 아니 나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진짜 이걸 진짜 아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철이 형 방은 항상 이제 뭐 달달한 어떤 과자 냄새로 좀 약간 세계 과자점 같은데 온 기분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좋은 데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훈 씨가 이 진철이 형 방에 놀러 갔는데 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철이 형 어떤 여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야. 뭐야 누구야? 동생이 통하세요. 여자친구 생겼나 보네. 여자친구 생겼나 다시 보네. 연락할게. 여자친구 어? 누구야? 왜 그래 진짜 통화인데. 근데 여자친구 너 고백했어. 내가 아 그러니까 이제 옆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하고 썸을 타다가 이렇게 좀 사귀게 됐던 거죠. 그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뭐 여친 만나러 가고 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번 행복하고 얼굴이 좀 피나 싶었는데 이 진철이 형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철, 이 여자친구 그 귀신 보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던데? 귀신을 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좀 같이 있으면 좀 재수없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부당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자의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뭔데요? 새벽에 갑자기 하숙집에 찾아와서 진철이 형을 찾기도 하고 하숙집 사람들끼리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너 오늘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못 가게 막기도 하고. 알겠냐고. 심지어 진철이 형 생일날 선물을 줬는데 뭘 줬는지 아세요? 진철아. 생일 축하해. 우와 이거 뭐야? 열어봐. 바로. 생일 선물 부적? 부적? 다 널 위해서 그러니. 아 야, 아 무슨 여고생이 부적을 선물하냐? 아 누가 무당집 딸 아닐까봐. 아 너무 찝찝하지 않아? 야 너 헤어져. 이해할 수 없는 이 진철이 형 여자친구 행동에 하숙집 형들은 진철이 형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신경 쓰였겠어요. 결국 버티다 지친 진철이 형은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아, 왜? 하지만 그 이상한 여자친구는 마지막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진철!
이별을 통보받은 후에도 그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진철이 형을 찾아왔지만 진철이 형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헤어지자고?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 그리고 나노 뭔가 좀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불길하다. 하루는 진철이 형 방에 들어갔는데 냄새야, 씨.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야? 아니 원래는 이 형 방 들어가면 좀 약간 향수 냄새 나고 과자 냄새, 설탕 냄새가 나는데 그 뭐랄까 약간 좀 오래되고 쾌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형, 형 이거 무슨 냄새야? 형! 형 얼굴이 왜 그래? 형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좀 이상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별 후유증을 겪고 있나? 그 사람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원래 진철이 형한테 이런저런 좀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도훈 씨가 새벽에 자다 깨가지고 바람 좀 쐬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진철이 형이더라고요. 마당 이렇게 빙빙 도는 내내 쉴 수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빠르게 내뱉고 있었어요. 이후로도 새벽마다 진철이 형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는데 더 신기한 거는 진철이 형이 새벽에 있었던 일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다. 우와! 목욕탕 건가? 이제 학습집 식구들은 다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쟤 그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어? 걔 좀 이상했잖아. 그치? 귀신 붙은 거 같지? 어? 이상하다니까. 하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속이 썩어나던 하숙집 주인 아저씨는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죠. 누구야? 며칠 뒤 이른 새벽 아이고 법사님, 아이고 법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법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인 아저씨는 그 법사를 데리고 거실로 함께 갔어요. 진철이 형의 행동을 많이 바라보던 법사는 너 누구야? 법사가 이렇게 묻는 순간 진철이 형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더니 똑바로 말해! 너 누구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철이 형 분명히 19살의 신차원장한 남자인데 한 80살은 돼 보이는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가 입만 쩍 벌리고 오물싹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왜 거기 있어?
갑자기 눈을 막 까뒤집으면서 미친 듯이 법사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철이 형 팔다리 잡아서 어떤 거실 식탁에다 딱 내려놓기는 순간 진철이 형이 막 돌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몸에서 긴장 나가! 주머니에서 파트를 꺼낸 법사가 그걸 진철이한테 뿌리면서 주술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 돼! 난 여기 있어요. 이건 내 거라고! 몸에서 탈질 나가! 내 거야! 나가! 내 거야! 몸에서 탈질 나가! 온 힘을 다해서 진철이 형을 이렇게 찍어 눌렀고 결국에 법사의 주술이 끝나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진철이 형의 상태를 확인한 법사는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부터 진철이 형의 상태는 몰라본 듯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 형처럼 밥도 잘 먹고 뭐 몸에서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웠었던 그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빙빙 도는 그 현상이 없어져가지고 다들 안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훈 씨가 오랜만에 진철이 형네 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제 진짜 다 끝난 건가 싶어가지고 형 요즘 어때? 잠은 잘 자지?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철이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형 도훈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 뭐 하고 있었지? 너 지금 싫어하는 사람 있지? 사실 도훈 씨가 그날 학교에서 싸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내가 실수라도 그 친구 이름을 말하면은 와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 있었죠. 이름만 말해. 내가 찢어줄게. 내가 죽여줄게.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그때였어요. 도훈 씨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키득키득 웃던 진철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죽여준다니까? 왜? 싫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정도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겁한 도훈 씨는 그 길로 바로 방을 뛰쳐나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달려왔어요. 아저씨, 진철이 형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진철이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인 아저씨는 다급하게 전에 찾아왔던 그 법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대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법사를 본 진철이 형은 멍청이, 바보네. 나간 줄 알았지? 아니야. 너 누구야? 제대로 말 안 해? 나야 나. 할머니. 네가 나 할머니라 그랬잖아. 너 어디서 감히 사람을 속이려고? 너 도대체 누구야? 나 할머니인데! 할머니라니까!
역사와는 달리 진철이 형은 마치 재밌는 놀이라도 하듯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진철이 형과 한참을 대치하던 법사는 이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 여자애가 본체고 너네가 할머니는 얘가 방패막이로 데려온 것 같아. 이건 저번처럼 그냥 못 내보네. 아무래도 제대로 판을 벌려야겠어. 며칠 뒤에 다시 올게. 이런 말을 남기고 서둘러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진철이 형이 차근차근 자기 방을 정리하더니 갑자기 자퇴하고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며칠 뒤 하숙집을 다시 찾아온 법사는 진철이 형 방을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 만나던 애 있지?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그 얼마 전까지 만나던 이상한 여자애 있는데 지금 헤어졌거든요. 도와주러 오늘은 왜 쫓아내고 난리야? 어? 그 여자애가 얘 상태 알아보고 귀신 안 튀어나오게 기운 누르고 있었던 거야. It's fine. 너 오늘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니들이 그 여자애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야. 어? 진철이를 보살펴 주세요. 진철이를 보살펴 주세요. 진철이를 보살펴 주세요. 오, 완전이다. 진철이 형을 그렇게 만든 건 무당집 딸이라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하숙집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수녀님 밑에서 자란 천주교 신자라서 미신 같은 거를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용산구 봉황동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미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이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끔찍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인공 건우 씨가 끔찍했다 표현한 이 이야기는 2017년 4월 용산구 보강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야, 좋다. 성주영이라고 네.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러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둘이 정신없이 이제 짐을 나르고 이제 환기 좀 시켜야겠다 해서 창문을 활짝 열려고 싹 젖혔는데 이게 뭐야? 왜 그래? 이거 뭐야? 계피나무네. 이게 왜 여기 있어? 근데 뭐 계피나무는 뭐 벌레 태종이 뭐 네. 많이 쓰니까 냄새 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예, 창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베란다, 문틈, 화장실 창문 틈, 심지어는 현관 신발장 밑에까지 똑같은 계피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이면 좋게 한 60개 정도인데. 그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름이 이상하지. 아니 그런데 계피는 뭐, 네. 뭐 벌레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야? 화장실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변이 묻은 휴지 조각. 더럽게 불쾌하다. 손조차 이게 잘 안 닿는 곳이어서 누가 꼭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죠. 일부러 놨네. 고이 그게 또 휴지도 네. 고이 접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본 건우 씨가 뭐 기분이 좀 찝찝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된 거야. 뭐야? 동희야, 이게 다 뭐야? 그 첫날 발견했던 그 계피 있잖아요. 뭉이가 그걸 그냥 다 뜯어서 물어 뜯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아지가. 이 건우 씨가 그걸 막 정리하느라고 아침부터 막 엄청 진땀을 뺐죠. 그리고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 현관문 바로 앞에 까만 옷을 입은 맨 젊은 남자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뭐야? 아, 옆집에 온 손님인가? 근데 왜 남의 집에 서 있어? 진짜 이상하네. 딱 봤는데 없어요. 어이, 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뭐지? 그 이상하다 싶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첫날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성주 형이 이제 놀러 와서 집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길인데 죽어, 그냥. 그렇게 형에게 끌려 집으로 들어갔던 건우 씨가 무심코 그 남자가 있는 곳을 힐끔 쳐다봤는데 건우 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칼로 난도질된 날다른 흉터들이 가득한 겁니다. 형, 그거 봤어? 건우야, 아는 척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해.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전화 좀 받냐니까. 야, 배고프다. 라면 어딨냐? 아니 라. 그 당황한 건우 씨의 물음에 성주영은 그냥 배고프다면서 그냥 슬쩍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건우 씨 귀가에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떴는데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건우 씨를 보면서 막 웃겨 죽겠다는 듯이 온 방 안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아 깜짝이야. 탁자를 흔드는 진동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 진짜 방금 진짜 이상한 거 봤어. 어떤 남자 얼굴 막 상처 많은 남자가 다 쳐다보고 막. 야야야야야. 너 혹시 그 계피나무 치웠니? 어 어떻게 알았어? 그 강아지가 너무 물어 뜯어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그래. 사실 네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거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남자 너 이사 온 첫날부터 너네 집 앞에 계속 서 있었어. 어? 어 뭐야 봤구나. 그 말을 끝으로 성주영은 계피나무가 귀신을 막아줬던 것 같다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피나무를 사온 후 집안의 문을 다 닫고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운다. 둘째, 계피향을 집안 모든 곳에 채우고 10분을 기다린다. 오. 그리고 셋째, 10분 뒤 바깥과 연결된 창문 하나만 열고
환기를 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니던 성당에서 그 성수를 받아다가 곳곳에 뿌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0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안 돼. 잠이 들어. 그 남자가 머리를 부여잡고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대마가. 그게 먹히나 보다.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제 건우 씨는 이제 현관문만 열면 이 남자를 내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네가 네가 감히 날 내쫓으네? 그 모습에 이제 건우 씨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남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때 이제 불현듯 성주영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종교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그게 안 되면 그 무당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어? 그렇게 이제 며칠 후에 고민 끝에 점찜을 닥치는 대로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13 군데 넘게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도 받질 않는 거예요. 안 받아? 심지어 문자를 남겼는데도 신이 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전화를 돌렸던 곳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근데 고민 들어줄게요. 꼭 들려줘요.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가? 결국 건우 씨는 그 무당 집에 찾아갑니다. 남자는? 예? 남자는? 총각한테 붙어있는 그놈 말이야. 아, 얼굴이 엉망이네. 그래, 얼굴이 다 이상했어. 근데 신기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 그 남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건우 씨 집이 방이 몇 개인지, 세 개인지, 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사까지 모든 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부적을 써줄 테니까 내가 말해주는 그 방법대로 붙이고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 부적은 단기로 막아주는 용도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예? 아, 그럼 그게 또 나타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 집을 떠날 때 부적을 태워서 흘려보내야 해. 반드시 명심해. 그렇게 무당에게 받은 부적은 총 17장이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근데 정말 이 무당이 말해준 방법대로 부적을 곳곳에 붙이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남자도 보이지 않고 정말 신기했죠. 오, 다르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이제 2년을 채운 이사 날이 됐습니다. 이제 무당이 알려준 대로 이제 부적을 처리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건우 씨는 전에
비방을 알려줬던 그 성주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그 이유는? 태우는 작업을 할 때 이웃집이든 경찰이든 누군가가 반드시 널 방해하려 할 거야. 누군가 방해하더라도 모든 걸 꼭 완벽하게 태우고 나가야 해.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성주 형은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테니까 넌 이거 부적 태우는 거에만 집중해, 알겠지? 알겠어. 그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그 부적들을 모두 떼어낸 권우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 끄고 불을 붙여갖고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순조롭게 이제 일이 풀리는 듯 했죠. 그런데 그때 형 무슨 일 있어? 왜요? 넌 이거 부적 태우는 거에만 집중해, 알겠지? 아, 정신 차려, 해, 거루야. 빨리 태워야 해.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소리가 싹 멈추더니 무슨 일이야? 건우야, 형이 다 쫓아냈어. 건우야, 형이 좀 다쳤어. 이거 잠깐만 문 좀 열어봐봐, 어? 형이 다쳤다고? 오, 이상해. 아, 이상해. 누군가 방해하더라도 모든 걸 꼭 완벽하게 태우고 나가야 해. 나 이거 다 태우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나 이거 진짜 거의 다 태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건우야, 지금 형이 다 썼다니까, 건우야. 거의 다 태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야, 형이 다 썼다고. 야, 이 새끼야! 형이 다 썼대잖아! 문 좀 열어보라고! 야, 안 열어! 야, 형이 다 썼다고. 야, 이 새끼야! 야, 문 열어! 야, 내가 다 썼다니까 지금! 아무도 못 오게 막아주겠다던 성주영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욕설을 마구 퍼부면서 문을 막 부술 듯이 막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적까지 제로 만드는 순간에 재빨리 변기물을 축하고 내렸죠.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정말 고요해졌어요. 형! 성주영은 금방 의식을 차리긴 했어요. 근데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보구나.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부적을 태운 건우 씨는 이사를 잘 끝낼 수 있었고 다행히 그 후에도 그 남자를 보낼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보강동에 그 빌라가 남아있는데요. 건우 씨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그 남자 아직도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정유한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10년 겨울 방학을 맞아 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묘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 덕분에 서울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째. 그토록 바라던 서울 상경이었지만 현실은 생활비 때문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저 빡빡하지. 예. 여러분, 2010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3,800원. 한 5,600원 되려나? 그 당시에? 저 아까 그때 4,400원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바로 4,110원. 그런데 무려 시급을 8,000원이나 주는 꿀 알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꿀 알바를? 야, 그러면... 그곳은 홍대에 있는 3층짜리 개인 카페였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할 마감조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유아 씨 맞으시죠? 네. 아, 추운데 어서 와요. 뭐 따뜻한 커피나 차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럼 커피. 면접 때 사장님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게다가 카페가 골목에 있어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누구나 부러워할 최적의 조건이었죠. 그러네, 돈도 많이 주고.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응? 저는 아직도 그곳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사장님의 인수인계를 받으며 3층으로 올라가는데 뭐지? 근데 사장님이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잠깐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유아 씨, 아내 보고 크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대체 뭐가 있길래? 의아해하며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창고 한가운데 재단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차려둔 거야. 또 그런 걸 또 모시는 분인가 보네? 사장님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오늘 본 거는 못 본 척 해줘. 다른 데 가서도. 재단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근데 그때 아, 그리고 창고에 들어올 때 꼭 문을 열어둬. 네. 어리 빠진 저에게 사장님은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문이 닫히면 안쪽에서 안 열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재단도 그렇고 영 좀 찝찝했지만 다른 장점들을 꺾을 만한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카페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 알바를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열심히 사네. 저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서둘러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아, 언니야? 잠깐만, 빨리 갈아입고 나갈게. 아, 나 늦었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그냥 창고에서 갈아입자. 재단 때문에 조금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고. 문 닫아놨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세정 언니야? 잠깐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잠깐만. 아, 나 다 입었어. 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어휴 깜짝이야. 저는 급하게 옷 매무새를 정리한 후 문고리를 돌렸어요. 어? 언니, 문이 안 열려. 문 잠겼나 봐.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고 물이 깜빡깜빡 안에서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사드랑 눈이 느껴지더니 제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출근했어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스르륵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비명을 지르며 창고를 막 뛰쳐내려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개를 드니 2층 계단에서 사장님이 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 지켜봐? 아, 유아 씨! 아니, 거기서 뭐해? 저는 더듬더듬 창고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무슨 빨갛지도 않은 얘기라고 앉았어. 잘못 들었겠지? 이상한 낌새가 지워지지 않던 저는 다음 날 알바생들에게 어제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언니, 언니는 재단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근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좀 싫어하시니까. 모두가 우물쭈물하는 그때 제일 오래된 알바생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 뭐 뭘 알고 있네. 그 소리 여기서 알바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야. 네? 알고 보니 그 목소리를 들은 알바생이 출근했어요. 여러 명이 있었던 거야. 여러 명이야?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자 사장님이 부랴부랴 재단을 설치를 했대요. 그 일 이후로? 지연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그만둘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급이 이제 너무 세고 딱히 뭐 큰 일이 뭐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안 가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싶었죠. 알바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어요. 미안해. 설거지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다른 것만 좀 부탁해. 가. 세정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퇴근하고 혼자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앞에 홀로 있는 게 사실 좀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죠. 그리고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쇼케이스가 비어있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재고를 가지러 3층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싫은 창고에 또. 제가 찾는 음료는 창고 제일 윗칸에 딱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쎄. 혹시 바람에 문이 닫힐 새라 의자로 단단히 고정을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올리는데 반쯤 찢어진 부적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부적? 손에 있는 거예요. 거기저기 붙어있었나 보다. 불길한 마음에 저는 곧장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진주하는데 저는 계속 따라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급한 마음에 쩔뚝쩔뚝 입구로 향하는데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자세히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오, 뭐 알바생이었는데 옛날에. 아, 온다 온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순간 출근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여자 대체 누구예요? 당장 이야기 안 해주시면 진짜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악을 쓰며 따져묻자 사장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출근했어요.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셨어요. 3년 전 이 카페에 알바생 커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알바생이 사장님께 조심스레 와서 3개월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있지. 근데 워낙에 성실했던 친구라 흔쾌히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인 알바생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여자 알바생까지 잠수를 탄 거예요. 사장 피해자네, 어떻게 보면. 너 왜 출근 안 해? 한참 만에 연락이 닿았고 사장님은 이러면 나 신고할 수밖에 없어. 따져 물었죠. 그 여자는 이제 뜸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돈 저한테 없어요. 그렇게 월급도 갑을 받고 사채까지 썼는데 갑자기 남자가 연락 두절이 된 거죠. 그래, 네 사정 알겠어. 그래도 갑을 받은 돈이 있는데 출근해서 일은 해야 되지 않겠니? 어? 사장님이 나무라자 알바생은 정말 3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출근했어요. 어두운 얼굴의 알바생은 옷 갈아입고 오겠다며 곧장 창고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고민 끝에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 여자 알바생이 창고 안에서 목을 벤 출근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혹시 절망에 빠진 그 여자가 아직 카페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사연은 김구라 씨와 동갑인 1970년생 박민규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야 이 멈추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죽어야지 끝나는 거네. 아우, 그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 네. 그 끔찍한 저주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85년. 저는 야구선수를 꿈꾸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MBC 청룡 영웅 박민규 나가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물건 들고 많이 왔지.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뭐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아유 그러면 저 섭섭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장식장? 장식장?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놓으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그치. 엄마, 응?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형, 형 일어나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아,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나 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구슬이 왜 떨어져?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괴지보다 나보라.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 아무것도 없잖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장식장 위는 깨끗했어요.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어?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건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에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귀신?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려서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막 들리고 깜짝 놀라서 불을 다 켜니까 유리창이 그 깨진 상태에서 진짜 큰 게 제 동생이 베개 가운데 정확히 그냥 박혀버린 거죠. 거의 3분의 1이 베개 푹 박힐 정도로. 오우야 뭐야. 만약에 동생이 거기서 머리를 하고 자고 있었으면 얼굴 가운데 그대로 유리가 꽂혔을 정도로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큰 뭐 불상사 있었겠죠. 우와. 오, 큰일 날 뻔했네. 어쩌다 다친 거야? 야,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민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비껴갔구나.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아,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려?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너무해.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아버지도 홀렸나?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못 들어가지.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고 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꿈을 꿨구나. 그리고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 왜 이래?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성희조 씨,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작곡은 나쁘고 혼났잖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빠가 너무 믿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고 야 장식장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 있는 거야. 아,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우리 아홉 아니야, 아홉? 좋은 일을 쓰라고 그런가 보지, 여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 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 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구슬 꺼내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 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품었나 보다. 그 귀신 입 꽤 맺어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